크롬 브라우저가 영어로 표시될 때 한글로 변경하는 법을 올렸었는데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설정에서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도 특정 페이지만 영어로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영어로 나오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나온대요. 이 유튜브에서 영어로 나오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단이 영어로 되어 있고요. 좌측 메뉴도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프로필을 클릭하고 나서 중간쯤에 있는 랭귀지 부분을 보시면 아마 잉글리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필을 클릭하실 때 참고로 위쪽에도 동그라미가 있다면 위쪽 동그라미 말고 아래쪽 동그라미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 중간 랭귀지 부분을 클릭하고 나서 스크롤바를 가장 아래쪽으로 내리면 한국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한글로 바뀌었죠?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확장 프로그램 페이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확장 프로그램만 영어로 나오는 건지 질문을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크롬 환경 설정만 제대로 돼 있다면 이렇게 페이지는 한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이 한글로 나타나지 않는 건 해당 프로그램 쪽에 한글 설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